떨어지는 아이언 클래드. 다 넣자. 플랜. 플랜. 추락. 타격 수비는 잘 지우겠네. 의심. 저주는 못 지워요, 근데. 상점 가서 지우죠. 지우자. 아, 추락 두 번 더 해야 된다. 강타 흘네? 흘네. 아, 내 강타 못 준다. 사모? 불격? 잠깐만, 불격 놓자. 공격카드 말고 딴 거 버리면 되잖아. 답은 불격이 아닐까? 내일 10시 시험 아직 안 자는 중. 생존 신고합니다. 내일 10시라고요? 파워카드 나오면 다 넣어야겠다. 자고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요? 무장 해제. 전함. 불격. 양다리. 전장 불격? 북한? 형상 있으면 이제 안전빵등. 불격이 탈 일은 없으시지. 악마를 제물로 바치는 아이언 클래드. 아, 불에서 안 떨어졌네. 아이언 클래드 키 크겠다. 혈안. 베개. 아아, 또 안했지. 두번 추락. 타격 다 죽은 것 같은데. 피 없어서. 이거 카카톨 있어도 피도 안 차겠다. 갓뿜기. 파괴 전함. 아이, 전함 못 넣네. 형상 썼다. 악! 이벤트 안 봤다. 두 번 봐야 된다. 보스 슬라임이네. 여기서 또 떨어져야 되는데. 아, 이렇게 빡셀 줄 몰랐는데. 하드코어 미션이었구만 이거.
전 경기 잘 봐야겠는데? 죽고 싶지 않으면? 보스는 충분히 잡고도 남겠네요. 덱 보니까. 나에게 불분기다. 파워 포션. 연사. 연사 쓰나봐. 룬괴라미드. 노상목. 땡. 아싸. 전경기 또 났네. 전경기 저거 중복 안되는 걸로 하는데 여기서 바로 보면은 버그 걸리지 않나? 아 버그 걸린다. 다 몹 잡고 나서 두 개 봐야 돼. 알면서 한번 해봄. 일반 몹이랑 불 위주로 갑시다. 불을 봐야 내가 불격을 강화하니까. 두 번 떨어져야 돼. 난관회생이다. 둘 중에 하나 죽는다. 연사 불뿜기 강타. 강타보다 좋은 카드 나오겠지. 야 잠깐만 이거 이거 이제 도둑놈만 나오잖아 이러면. 와 바리케이드 흘려보내기. 아주 그냥 첨탑에 도둑놈밖에 없어. 아야. 진정한 끈기. 천둥. 어서세요. 무장 해체. 불풍기는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? 어? 아이 미친. 아니 그냥 삼다수요. 그냥 아니 왜 아니 저 이벤트 아니 아 병신 같은 거. 아 너무 열받아서 추락도 안 했네. 재물 넣자. 이거 심호흡도 아니다. 재물 넣자. 재물 딱 돈 편한. 5강.
도둑놈수구려 그냥 닥치기 봄타 아 네 이제 두 장 찍어야 되는데 카드가 없다 양초 양초 필요 없어 카드가 없다 카드가 어서오세요 열사불격 하색 별관이구만 아귀 즉음통 박치기 파괴 똥뿜기 아 난관 갓뿜기 필요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다고 아니 이게 아 내 갓뿜기 야 재물 180원 주고 산거야 버리지 마라 감시병 전장불격이다 야 이거 이러다가 불격 하나만 뜨면은 조진다 바로 고래다 아니 근데 내 최대 체력 아 최대 체력 주기 너무 좀 그런데 최대 체력 23이나 줘야 되는데 아니 아직 총알 많아 야 재물이랑 적어도 그 좀 떼지 마라 이씨 안돼 난관 난바 어 접색 형상은 떨어지면 무조건 나오니까 형상을 넣자 불격 보호용 이거 물카 전경기라서 왕관해도 될 것 같은데 나작지 반장 수간? 불이나 봅시다 여기 불 근데 불 많이 보려면 여기서 이제 일반 카드를 일반 몹으로 카드를 꽉 채워서 불로 불격 강화한다 아 흘려보는 이거 없네 에반들
보스도 잡았기 때문에 하나 더 집어야 됨. 흘려주세요. 최고의 카드 흘려보내기. 전장 불격이다. 어퍼컷. 클로스랑. 아, 저 비로 먹을 게시 계속 받아. 벽돌아, 나다 싶으면 세 마리 조합 맞추면 2,000원. 세 마리 조합? 현옥기 깨시 깨시. 실패. 바로 실패 버리기. 빠른 실패. 이거 확률상 엄청 어려운 거 아니야? 세 개다가 줄이면. 잔혹성. 선천이니까 넣지 말자. 철파 풍차. 아니, 핸드 비공식 같네. 잠깐만. 바로 지울 수 있는 잔혹성. 드롭킥. 불풍킥. 그걸 믿었음. 드롭킥. 구강. 상점 갈까? 일반 못 가야 되나? 상점은 사막 가서 봐야 될 것 같아. 아, 상점 가서 카드 사면 되는구만. 그건 몰랐네. 파열. 연사. 불기. 불격 10강. 파워카드가 카드 지킬 찬스 같은 느낌이네. 찬스 다 따졌다. 어? 그 무한대기인데?
아짐석 진화 무한으로 즐겨요. 그냥 연사대로 키우러 갈까? 일반복 갈까? 불격 강화지 말고. 벽돌 챔호 에스차모를 아, 아 출항 안 했다 씨. 추락 두 번 갑 난타 영절 혈안도 아깝다. 아이 미친 스킬 포션만 주네. 도라인가 안 좋은데. 참호 지우려고 넣은 거니까 상관없고. 카카 허접해. 이제 무한이죠. 야, 안 나왔어. 망할. 기사, 여사. 잠깐만. 얘 무한대가 안 되잖아. 아무 됐어. 그냥 두 대 때려서 잡자. 여사불격이면 다 죽는다고. 과연 상점에서 좋은 카드를 뽑을 수 있을까? 추락 두 번. 와씨 에반데. 불격은 일단 절대 못 주고 추격파 줘야 될 것 같은데. 불격 주면 희망 없음. 지나줄까? 지나주면 들어가면 되는데. 아, 취약 없으면 안 걸지 뭐. 기사. 아, 애초에 불경 없으면 뒤지는데. 그래서 파열 갖다 주고. 병요정도 하나 사자. 카드 제거 서비스를. 내가 이걸 왜 돈 내고 해? 네가 돈 줘야지. 파열방패. 아 근데 이거 파열방패 안 되는데. 저거 진화 있어가지고.
2분의 1인데. 보스전에서는 드릴이 발동이 안 되니까 살 게 없네. 심장술은 왜 방어도 안 사죠? 큰방질 놈. 향로 이열사 그냥 콤팩트하게 갑시다. 필요없어. 이젠 대갑축이다. 제발 여기서 이도류를 준다고? 어째서지? 아, 안 먹어, 꺼져. 어, 무감각이다. 이도류 무감각 할걸. 그냥 요정 빨면서 불격 때리면 이겨서. 아닌가? 준 거 아님? 45힐, 22힐, 죽었네? 아니, 일단, 무감각이라도 보자. 드로들 카드가 없어. 이걸 이도류 무감각을 하네. 아, 무감각을 안 썼어. 서순이다. 다 타고 나가리고 막으면 돼. 근데 태울 게 없네. 괜찮아, 요정 두 개야. 요정 두 마리를 다 먹네. 끝.
이놈. 감히 아이언클래드 앞에서. 심장 허접색. 마이게아 크리다. 요정 두 마리 먹었다. 아클색 혼자서 2인분 먹네. 하이랜더. 약간 하이랜더 할 수밖에 없는 미션인 것 같아. 하이랜더 안 하기가 더 힘든 미션이네. 얘는 카드를 51장 지워도 깨는데 디펙트는 뭐니? 디펙트는 3R 들고도 못 깨는데. 똥팩트색.